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경제국장 백종만입니다. 시흥시가 오는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거북성 시흥 에이브파크에서 국내 최초로 2023 WL 시흥코리아 오픈 국제 서핑데이를 엽니다. 이번 대회는 국내 약 10개국 190여 명의 프로서퍼들이 올림픽을 위한 포인트 쌓는 대회로 시흥시가 주최하고 시흥시 체육회와 OBS가 공동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 시흥시의회 에이브파크가 후원합니다. 월드서핑리그는 1976년 출범 이후 세계 각국에 180회 이상 개최되었으며 올림픽 출전권을 부여하는 최고의 권위의 국제서프 스포츠리그입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서핑이 공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프로서퍼들의 동흥으로 불릴 만큼 유명한 대회입니다. 이번 2023 WSL 시흥코리아 오픈 국제 서핑 대회는 3단계로 구분하는 퀄링파이 시리즈로 1000, 3000, 5000 중 3000포인트 대회로 WSL 최초의 인공파도물 대회이기 때문에 WSL 사무국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현장을 실사했습니다. 시흥시는 세계 최대 규모 인공 서핑장이 시흥 에이파크 등 탄탄한 서핑 기반을 갖춘 점이 높이 평가받아 대회 유치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글로벌 해양여대 거점 세계 최대 서핑장 시흥 에이파크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최초 국제 서핑 대회입니다. 뜻깊은 행사인 만큼 시에서는 성공적인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예정이며 국제 대회를 통한 시흥시 인지도 제고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2023 W 시흥코리아 오픈 서핑대회 전반적인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 계획입니다. 대회가 치러지는 시흥 에이브파크는 코브길이 240m, 파도 높이 2.8m, 최대 160명이 동시에 서핑이 가능한 인공 서핑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QS 3000포인트 대회인 슈퍼드 대회와 QS 1000포인트 대회인 롱부 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며 각각 남성부, 여성부 경기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17일에는 개회식 시작으로 1차 예선전이 열리며 18일 2차 예선전, 18일, 19일 결승전과 폐회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심판진은 W 본사에서 파견된 심판진과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공정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1월 2일 현재 8개국 113명의 선수가 신청을 완료했으며 대회가 시작되면 10개국 190명의 국제 프로서퍼와 관계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선수의 경우는 오는 11월 11일 진행될 시흥시 체육회장부의 서핑대회에서 국내 선발전을 통해 입상한 12명의 서퍼가 WL 본선 16강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QS 3000포인트 대회에 직행할 수 있는 저를 개인 만큼 국내 서퍼들도 많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누구나 자유롭게 서핑을 관람할 수 있도록 대회를 무료로 개방하고 참가자뿐만 아니라 거북섬을 방문한 모든 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 행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회 시작일인 17일에는 대회치 기념 음악회를 열고 18일에는 경춘음악회를 진행합니다. 유명 가수로 공연을 비롯해 버스킹, 체험 프로그램, 해양플리마켓 등 자체로운 문화행사 개최로 거북성 전역을 축제장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더불어 거북성에는 시흥 에이파크를 비롯해 생명호수로 재탄생한 시아오, 35m 수심의 다이빙풀, 간상화 직접단지인 아쿠아펜드 등 다양한 해양 레저 관광 자원이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거북섬에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지원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대회가 국제 대회인 만큼 세계 각국의 선수와 관람객이 시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시에서는 안전한 대회 유치와 체류 선수단 편의 등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내 입국하는 국제선수단을 위해 공항에서 거북선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운영팀에는 시흥 에이브파크 내 숙소를 제공하고
선수단은 대장 인근 숙박실을 연계 할인, 안전관리, 인근 식사 안내 등을 지원하며 선수들이 시흥시를 머무는 동안에 편안하게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대회기간 현장에는 종합상황실과 안내센터, 의료지원부스, 한파쉼터 등을 설치하고 전문통역요원과 안전요원, 경기운영지원단, 자원봉사 등을 배치해 원하는 경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회장을 찾는 관람객 편의를 위해서는 거북섬 내 운행 중인 3개 버스 노선의 중차 막차 시간 연장 등을 추진하고 1,300여 택시의 가동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거북섬 인근 공영주차장 4개소 및 임수주차장 1개소 운영, 민간 주차장 개방 등 주차 공간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장 인근 불법 강금물 현수막 제거, 도로 무단 적침물 및 생활 폐기물 무단 투기 단속을 비롯해 환경 정화 활동 등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민간 조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2023 WL 시흥 코리아 오픈 국제 서핑 대회는 국내에서 볼 수 없었던 전세 국가대표 프로서퍼들이 수준 높은 경기를 직접 관람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이자 거북선과 시흥 에이파크를 전 세계로 알리며 시흥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내 주요 관광지 방문객 유입 촉진 등 대회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성공적인 대회 추진에 의해 모든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시흥시가 이번 대회를 통해 해양레저 관광 중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